치더라도 고뇌를 좀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근본지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이 있어. 엄청난 힘이 있어. 근본지라고 하는 뭐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만 지금 고통 좀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구름이 첩첩이 끼어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고 눈발이 날리고 날씨가 춥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저렇게 밝은 태양이 곧 구름이 벗어지고 밝은 태양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름 끼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뭐 바람 불고 구름 흩어질 텐데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 환경이라고 하는 세찬 바람이 한번 불어닥치면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의 구름은 흩어지게 돼 있어. 흩어지고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근본지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혜가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불자는 해소를 하느냐. 근본지를 생각하라. 근본지를 떠올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 근본지 쉽게 떠오르진 않죠.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을 자꾸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근본지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견 무병인을 볼 때 고뇌하는 사람을 무병, 여기는 이제 병이 없는 사람을 볼 때 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당원 중생이 진실해에 들어가서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서 영원히 병내가 병고로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을 보면 건강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지혜, 우리가 본래 갖춘 지혜, 저 앞에서 근본지라고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진실한 지혜 자리에, 근본지혜 자리에는 영원히 병고가 없습니다. 병내가 없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 질병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또 이런 생각을 하라.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지신 공격하여 몸이 공격함을 알아서 이 괴쟁법 떠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괴쟁법 어길게 다툴장. 이 몸뚱이는요 계속 사대가 찌그러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뭐가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불이 많으면 또 물이 적고 물이 많으면 불이 적고 바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4대 요소라고 하지만은 어디 4대 요소뿐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신경계통. 나는 이제 신경계통의 고통을 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뼈. 뼈도 중요해요. 신경을 생각해보니까 신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신경이 미치지 않냐면요 그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또 뼈가 만약에 어디라도 조금이나 탈라면 그거 제대로 안 움직이죠. 근데 신경하고 뼈만 중요한가요? 피가 제일 중요해. 피가 피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혈액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피 한 방울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인체에 뭐 어떤 병이 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다 알아내잖아요. 피 한 방울 가지고 피 한 방울 속에 그 사람의 인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야. 피가 얼마나 또 중요해. 신경, 뼈, 피, 또 무슨 그 요소들이요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따뜻한 기운, 뭐 추운 기운, 뭐 의학에 내가 그렇게 깊은 조언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고 너무 과다하든지 너무 부족하든지 균형이 안 잡히다든지 이게 전부 몸뚱이가 밸런스 안 맞는 거 그게 괴쟁법이야. 그런 게 좀 이 몸뚱이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괴쟁법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균형이 안 잡힌 거, 너무 과다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하는 거. 동양 이야기에서는요, 외상을 뭐라고 보는 거 하면, 서양 이야기에서는 외상을 밖에서 다친 것을 외상이라 그래요. 동양 이야기에서는 그것을 외상이라 안 합니다. 타박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동양 이야기에서 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질수화품이라든지 습이라든지 화기라든지 이런 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외상이라 그래. 왜? 바깥 환경에 의해서 몸에 어떤 병을 불러오는 것, 그걸로서 외상이라 그래요. 그 동양의학에서 그게 더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쳐서 오는 병은 서양의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외상이라고 그러는데 동양의학에서는 타박상이라 그렇게 표현해.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고 조화가 깨졌을 때 그 교정법, 그게 떠나면은 몸이 건강해지죠.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전부 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기니까 몸이 공격한 것을 알아가지고 교정법 떠나기를 원할지어다. 그런 그 원을 세우라 이런 말입니다. 그 뭐 간단한 말 속에도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 다음에 견 단정인, 단정한 사람을 볼 때, 그렇죠. 특별히 단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마땅히 중생이 불보살에게, 부처님이나 보살에게서 상생정신, 청정한 믿음을 항상 내기를 원하라. 저 사람은 아주 그 몸이 단정한데, 마음이 단정한 게 뭐겠습니까? 불보살에게 청정한 믿음을 내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실체가, 내가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간혹 어쩌다 하고 그건 민감한 사항이라 그래서 깨어놓고 그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해서 내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원이 있어서 또 그 이제 불교 TV에 보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 해서 그렇게 선전을 어떻게 해놨는지 참 그 듣기도 민망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집을 내놨다 그런데 1억을 받을 것을 말하면 한 1,000만 원을 좀 더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1,000만 원이 걸려 있다 그래요. 1,000만 원 때문에 기도한다 이거지. 예, 근데 한 예로서 뭐 학교에 보내고 무슨 뭐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건강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뭐 솔직한 이야기로서 1,000만 원 더 받도록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이거야. 근데 관세음보살을 부른 그 사실은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세음보살하고 아주 친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해지는 일이다. 아, 전혀 그냥 관세음보살. 연애할 때 누가 그 애인 이름을 그렇게 불러본 적 있어요? 애인 이름 그렇게 불러본 적 없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렇게 불러본 적은 없어.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관세음보살 장학계나 연주 돌려가면서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런 관세음보살하고 얼마나 친해. 관세음보살에게는 아주 청정한 믿음을 내는 거예요. 상생정신이야. 항상 청정한 믿음을 내는 일이라.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뭐 더 들어오든지 덜 들어오든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관세음보살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됐을 때 그런 깊은 믿음을 말하자면 증장시켰다면은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더 들어오든지 덜 들어오든지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게 돼버려. 기도는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하고 바꿀 수가 없어 도저히. 그 우리가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든지 무슨 대방왕불 화엄경에 기도하든지 화엄성경에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내가 마음을 거기다 쏟는 것은 그
단체, 대상하고 내가 아주 가까워지는 것. 거기에 대한 신심을 깊이 내는 겁니다. 그런 그 신심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 100번 가는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하버드로 100번 가는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고시 패스를 100번 하는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권선 부사라고 많이 친해져 버렸는데, 그 가치를 어디서 찾겠어요? 기도의 실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돈 1,000만 원 더 받고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그 관세음부사라고 친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데요 이러고 있다고 소개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이야기 못하는 거야. 사실은 관세음부사라고 친한 게 그게 더 가치 있는 건데 훨씬 가치 있는 건데 더 가치 있다고 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라. 왜냐 그 사람 목적은 난 관세음부사라고 친한 게 목적이 아니고 돈 1,000만 원 더 받고 얼른 아파트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차마 깨어놓고 이야기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관세음부사는요 아파트를 1,000만 원 더 받고 팔든지 그거는 관세음부사를 모르는 일이라. 그거는 관세음부사는 그것까지 간섭 안 해요. 왜냐 1,000만 원 더 받는 사람도 관세음부사의 장애예요. 1,000만 원 더 준 사람도 관세음부사를 장애라. 형인데 아웃돈을 주고 아웃돈을 형인데 주는 거하고 같은데 그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그 누가 손해라고 보겠습니까? 똑같이 손해를 받은 내 자식이 손해고 이익을 받은 내 자식이 이익을 본 이치야. 그렇잖아요. 불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중생들이 다 그런 관계인데 전부 내 자식들의 일인데 내 자식이 서울대 가면 한 놈은 떨어질 거 아니야. 또 내 동생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 위치라고. 그래서 관세음부사는 그런 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관심 쓸 수도 없어. 어떻게 당신 자식을 편애할 수 있습니까? 편애 못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그런 어리석은 성인이 그런 성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도 관세음부사를 열심히 불렀다. 그럼 서울대학 100번 가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획득했다니까. 더 가치, 큰 가치를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도라. 그리고 더 좋은 건, 쇳덩어리를 바랐는데, 금덩어리를 얻었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쇳덩어리가 더 좋은데, 이러면 없을 수 없는 거야, 그건. 비유컨대, 아주 확연하죠? 이야기 듣고 보니 확연하죠?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도반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쇳덩어리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관세음부사라고 그렇게 친하고 장학계나 오매불망 관세음부사를 부르는 것은 금덩어리를 얻는 길이다. 금덩어리 얻었으면 됐지. 무슨 쇳덩어리에 그렇게 애착할 게 뭐 있느냐. 금덩어리 가진 사람은 무슨 쇳덩어리에 애착하겠습니까? 애착 안 해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부사는 누구 떨어지고 누구 합격시켜주는 일이 없다니까. 어째 똑같은 형제인데 누굴 떨어뜨리게 하고 누굴 합격시키고 누굴 손해보이고 누굴 이익보게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열고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보면은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 이치가 그래 돼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치를 모르니까 가장 길을 쓰고 나만 생각하는 거지. 나만. 관세음부사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형제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생정신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 나와서 불보살의 상생정신이다. 그 단정한 사람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아이가 좀 길어져서 오히려 더 좋은 이익을 얻었어요. 추루한 사람, 누추한 사람 우리는 그러는데 누추한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불성사, 착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낙착을 내지 않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누추한 모습이나 착하지 못한 일이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견 보원인 은혜를 잘 갚는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불보살 또 불보살에게 대해서 능지 은덕 능히 은덕 알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불보살의 은덕을 알아라. 우리가 환경 다 불보살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공부하고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정말 어떤 그 청정한 믿음을 거기서 이제 얻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배은인, 배은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많죠. 또 배은인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유악인에게, 악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보를 가하지 않기를. 그냥 저 사람 악은 있지만은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좀 그 악한 과보를 좀 그 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악한 과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악하면은 악한 과보가 오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악한 과보가 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근래 자주 말하는 거 인과관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또 불교에서는 뭐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좋은 씨를 심으면은 틀림없이 곡식도 좋은 곡식이 나요. 그 다음에 씨앗이 시원찮으면 아주 시원찮은 그 곡식이 나듯이 우리 행동, 마음, 씀씀이, 말씨, 특히 말씨. 가는 날이 고와야 뭐 오는 날이 곱다. 참 이 세상 인과의 이치지. 그러면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공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미 있는 이치라. 그래서 악한 과보를 받죠. 불선한 사람은 악한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 모습들 전부 인과를 믿지 않고 열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씨는 생각 안 하고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를 믿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약견 사문인데 만약 사문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조류적정하여 아주 조화롭고 부드럽고 고요해서 필경에 제일 가는 모습이 되기를 이기를 원하라 그랬습니다. 사문은 뭔가 하니 뒤에 이제 바라문 이야기 때 내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 말인가 하면은 인도에는요 사성 계급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계급이 바라문이야. 그 다음에 부처님은 왕족이고 군인 계통은 이제 찰제리 그 다음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폐사라고 해가지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 번째 폐사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나 뭐 도살이나 이런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제 수타라 그래요. 그걸 이제 사승 계급이라 하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인도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벌써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는데 인도에서 대접받지 못한 이유가 이 힌두교에서 이 사성 계급을 주장하는 힌두교에서는 사성 계급을 자꾸 살려줘야 되는데 부처님은 부정했거든. 부정하고 그 집에 베개 매겼어요. 부처님이 사성 계급을 부정했으니까 너는 부정하면 딴 나라로 가라. 다른 나라로 가라. 이래서 딴 나라에는 성한데 인도는 불교가 시원찮아. 그래서 부처님이나 그다음에 그 출가해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다른 계급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사문이야. 그게 사문이라고. 이거는 어디에도 해당 안 돼. 그런 사성 계급하고는 관계없이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뭐 어떤 종교에서 수행을 하든지 불교에서 수행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을 사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성 계급하고 관계없어요. 사문을 볼 때는 사문은
조화롭고 부드럽고 적정하잖아요. 막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안 하지, 나부대거나. 그 다음에 바람문은, 여기 바람문 나오네요. 제일 높은 계급입니다. 사문의 위에다 뒀죠. 사문 위에다 둔 것이, 부처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평소에. 바람문들이 워낙 부처님보다 계급이 높거든요. 부처님은 왕족이고, 이 바람문은 제사장, 뭐, 집전하고, 하는 그런 종족이니까. 그런데 종족이 그래도 행동은 엉터리가 많잖아, 사실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 아들도 뭐, 행동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선생 아들이라고 꼭 행동이 뭐 모범인 건 아니지. 부모가 선생일 뿐이지. 그래서 서가모니도 참다 못해서, 네가 종족이 바라문이면 진짜 바라문이냐? 행동이 바라문다워야 바라문이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자주 해서 그런 말씀을. 바라문들이 하도 못된 바라문들이 많으니까, 저 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바라문 쪽으로서 바라문 선자가 되놓으니까 나도 바라문이네 하고 뻐기고 다니는 거야. 그럼 부처님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못 봐서 네가 너의 선조가 바라문이라고 니도 바라문인 줄 아냐? 네 행동이 바라문다워야 바라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짜 바라문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 부처님도 나야말로 진짜 바라문이다. 너가 존경하는 그 바라문은 내가 진짜 바라문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당시 인도 사회의 어떤 그 현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라문 나오네요. 바라문을 볼 때 당원 중생, 마땅히 중생이 영지 변명하여 영원히 변명, 청정한 행위입니다. 그 바라문은 아주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 문학, 전례, 의식,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행동이 아주 청정해요.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영원히 본향을 가져서 이 일체악, 일체 나쁜 짓은 전혀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체악 떠나기를 원하라. 아, 저 바라문이 이렇게 사는데 모든 중생들도 저 바라문처럼 일체악을 떠나고 보명을 가졌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긴 고행이네, 고행하는 사람을 볼 때, 또 마땅히 중생들이 이어 고행하여 고행을 의지해서 지 구경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궁극의 곳에, 수준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조행인을 볼 때, 견 조행. 조행은 이제 행동이 아주 조촐하고 아주 제대로, 말하자면은, 모범다운, 모범의 그런 어떤 행을 하는 사람을 조행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견지 지행하여 뜻과 행을 굳게 가져서, 불사 불도라, 불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뭐 꼭 불도를 믿어야 조행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아주 그 행동이 그 모범이고 아주 제대로 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는 모든 중생이 불도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 착갑주에 이 군인들 갑옷을 이제 입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때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마땅히 중생이 상복 선계하고 개자도 갑옷 개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갑옷을 항상 입고, 선의 갑옷을 항상 입고 취 무사법, 스승이 없는 법에 나아가라. 스승이 없어도 누가 안 가르쳐도 착한 갑옷을, 선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선한 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사법입니다. 무사법에 나아가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그 유교에서는 신덕이란 말 있죠. 신덕. 신기 도장이라. 그 혼자 있을 때 삼가한다. 신덕제 선생도 있고 그래요. 아주 이게는 신덕이란 말을 참 높이 보는데, 혼자 있을 때 삼가한다. 이게 무사법이라는 게 그 말 아닙니까? 남이
뭐 본다고 해서 잘하고 남이 안 본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유교의 진짜 제대로 된 선비는 남이 없으나 남이 있으나 보나 안 보나 다 아주 그 조행을 합니다. 아주 그 행동이 근엄하고 정말 흐트러진 모습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갓 쓰고 다 앉아 있잖아. 항상 갓 쓰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불법에도 말하자면 갑옷 입은 사람을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라. 선의 갑옷, 착함의 갑옷을 입고 남이 없어도 항상 착한 일 하라. 새벽에 일찍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다고 그냥 빨간 불도 싹싹 지나가 버리지. 그거는 무사법이 아니죠. 아무도 없어도 한 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사람 하나 안 지나가도 딱 신호등 지켜가면서 가는 거. 그 중요한 거죠. 참 그 어렵죠. 쉽지 않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그거 하나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게장, 갑옷이나 그 어떤 병장기가 없는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의 영리일체, 불선지업, 영원히 불선, 선하지 않는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꼭 그 병장기를 칼이나 창을 들었거나 갑옷을 입었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도 착용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하지 아니한 그 업은 영원히 떠나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기원 논인 논의하는 사람은 어떤 이치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죠. 논의하는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제1원의 모든 다른 어떤 그 주장, 다른 주의 주장에 대해서 신령 최복하며 다능히 최복하기를 원하라. 그렇죠. 바르지 않는 이치,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가지고 막 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그 관습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자기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거나 자기가 공을 많이 들여놓으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라. 그러니까 불교도 여러 가지 불교가 있는데 특히 요즘 한국 불교에는 남방에서 소승 불교를 익혀온 사람들이 거기서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 불교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교만 옳다고 하는 거라. 불교를 아주 깨놓고 탁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안 하고 자기가 그것만치 공을 들이고 거기에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문제라. 그래서 문제예요. 내가 그전에 수도원, 수사들이 사는 수도원, 외관에 수사들이 사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석을 밟아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씩 가 있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수사는 그때 불교 성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불교 성전을 구해가지고 명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은 불교 공부하는 것도 다 허용해요. 해보니까 불교가 좋긴 좋은데 우리 부모들부터 천주교를 믿어왔다는 거야. 그 어려서부터 천주교가 몸에 배었어. 그 인연이 깊어. 불교가 좋긴 좋은데 몸에 배고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주 솔직한 이야기야. 대개 그렇습니다. 학자들요, 기독교 공부하는 학자들 요즘은 불교도 다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교가 우수하다는 거, 교리적으로 우수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 근데 그쪽하고 인연을 깊이 맺었기 때문에 그 인연 때문에 어쩌지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불교에 대해서 남의 존재는 이야기할 거 없고 불교 안에서 소승교리하고 대승교리하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옛날 유선전화하고 지금 스마트폰하고처럼 그렇게
근본 불교하고 지금 대성 불교하고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그래, 유승전화를 써와가지고, 그래, 유승전화에 애착이 간다, 이거지. 예. 그래, 거기 공을 그렇게 드리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편안하게 대성 불교 공부하다가도 저기 태국이나 뭐 미얀마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서성 불교를 익혀오니까 그 고생하면서 피땀 흘린 그 공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대성 불교에 와서도 계속 그 불교만 주장.